결론만 말씀드릴게요. 엄청난 효과 있다고 할 수 없어요. 좋아요, 구독. 안녕하세요, 아름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댓글. 제가 좋아하는 댓글. 선생님, 팔자에 슈링크 리프팅 효과 있을까요? 필러 대신요. 또 있어요. 영상 잘 봤습니다. 저도 팔자 필러 맞고 싶은데 부작용 걱정돼서 슈링크 맞을까 하는데요. 팔자 주름에 슈링크 효과 있을까요? 자, 일단 슈링크가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된 그런 레이저 같아요. 초음파를 이용해서 리프팅하는 리프팅 장비. 국산으로는 더블로도 조금 많이 팔렸고 슈링크도 많이 팔렸는데 저는 이제 슈링크를 샀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께서 슈링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팔자에 슈링크가 효과가 있느냐?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미비해서 그렇지. 우리가 그렇잖아요. 리프팅을 하면 내 얼굴의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죠? 있죠? 알고 있어요. 저는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상담하러 오실 때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. 그런데 일단 리프팅을 다 한다고 해서 팔자나 여기가 좀 여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은 필러에 의한 개선이 훨씬 더 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더구나 슈링크가 엄청나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자 주름이 조금 있는데 개선되는 거는 모르지만 팔자 주름이 심한데 이거 슈링크만으로 개선이 많이 되느냐? 뭐 엄청 되지는 않고 같이 하면 글쎄요, 저는 돈을 쓰려면 돈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시술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들은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슈링크도 저도 가지고 있고 받고 시간만 있으면 많이 받고 싶어요. 저도 노화도 방지되고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좋은 시술인데 확실한 것부터 먼저 하고 특히 팔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.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. 좋은 장비인 건 맞지만 팔자 필러라든지 또는 리프팅, 실리프팅 대신할 수 있느냐?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필러 받고 뭉치셔서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 바깥에서 만졌을 때 약간 만져지고 이런 거는 몇 주간 갈 수 있어요. 그 자체가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밖에서 봤을 때 막 뭉쳐 보인다 막 블룩블룩 그거는 안 되겠죠.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고 이제 뭐 녹이든지 누르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매끈하다. 그런데 뭔가 만졌을 때 블룩블룩 뭔가 뭉치게 느껴진다.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. 네. 괜찮은 건데 미리 설명 안 드리면 아이고 뭉쳤네 얼굴에 뭐 부작용 났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도 잘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게 저한테 댓글 달기 전에 병원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했겠죠 사실은. 네,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래도 무서우셔서 아마 슈링크까지 또는 슈링크 생각으로 제 댓글까지 타고 오셔서 질문을 하셨겠죠. 맞죠? 그래서 슈링크는 아주 좋은 시술이고 저도 받고 합니다. 아마 팔자 주름에 있어서 가성비는 필러부터 먼저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인스타 부탁드립니다.